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17번째 시간, 한 생명을 살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주후 1세기경의 지중해 사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신흥 무역항인 고린도, 헬레니즘 또 로마 제국, 그리고 각 나라 각 민족 그리고 각 언어가 몰려든 곳, 전통도 없고 규범도 질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고린도 사회. 당연히 그런 사회라면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집약되어 있는 마치 시장의 좌판 같은 사회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사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교회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들에게 종교의 문제, 할례의 문제, 그리고 노예 제도의 문제, 그런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갈등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그 사회에는 유포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분명한 식탁에 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적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적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전에 바쳐지는 그 고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들이 다시 시장에 다시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 게 뭡니까? 어떤 고기가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 뭐 오늘날처럼 뭐 우상 제물 프라이 뭐 이렇게 하든지 말이에요. 뭐 순수 비오 뭐 그런 특별한 표식이 없고 보면 잘 구별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런 고기에 굉장히 거리낌을 갖고 있던 종교적인 사람들, 또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 그랬을 거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양심이 민감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정결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들, 또 좀 대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자유케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그들 사이에 대립과 불신은 깊었습니다. 누가 우세했을까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역시 좀 우세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논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신이 한 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마각기거나 그 고기에 무슨 악이 오염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고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기 먹는 일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에게 아우 꽉 막혔구만. 그들은 비웃으면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요리된 잔치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자유를 만끽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줄까요? 아니, 오늘날의 교회는 사회적인 갈등과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문제를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어느 이웃이 그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큰 혼란과 불안을 느낀다면 누가 진리의 기준을 세울 것인가? 그 형제를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는 모든 고발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리낌 없이 먹었다고 해서 칭찬받고 등급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먹지 않고 거리낌을 가졌다고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선물이 우리에게 부주의하게 사용되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떳떳하고 자유하더라도 형제자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먹지 말고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하나만 걸면 그 사람이 꼼짝을 못하겠네요. 문제 삼는 사람이 갑이 되겠네요. 아니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걸고 넘어지는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볼모로 잡히고 결국은 자신 없는 방관자가 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논쟁들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신앙에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서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싶어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지 못하게 몰아세우고 그리고 멸시하곤 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는 우리를 향해서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날마다 속삭이는 거예요. 복음 설교자로서 가끔 곤혹스러운 건 뭔 줄 아세요? 저는 예수님 외에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살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되게 이기적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이기적으로 비추는 사람, 굉장히 정죄받을 것 같아요.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와서 주님, 자기 아내 보는 앞에서 남편이 촤악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아내가 차 안에서 당신은 참 편하겠어? 당신 생각만 해? 이건 뭐지? 네. 큐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순식구 출산했는데 나 빨리 가봐야 돼. 자, 여보 전화해서 갑자기 차 좀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 나 지금 가야 돼. 우리 순예배 모임하러 가야 돼. 종종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보면 당신 참 늘 눈물 짓고 그렇게 종종거리고 그런 모습 보면 참 내가 볼 때는 딱한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이럴까? 당신의 믿음은 뭐야? 이런 말에 대답할 말 알려드립니다. 건들지 마.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한 지성 대신에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찌꺼기 같은 마치 버림받은 인생과 같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돌아보니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권리도 없고 대답할 능력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질문을 무효화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해결의 큰 원칙을 말씀합니다. 카수이스틱이라고 지혜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그런 대답을 사람들은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에 있는 어떤 사람은 우세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전전긍긍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멸시를 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수많은 고소하는 소리들이 안팎에서 들려옵니다. 너 혼자 자유하면 그게 다야? 네가 뭔데? 그래봐야 네가 어떻게 세상을 봤고 이 세상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기껏 해봐야 노예 신세에서 예수 믿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기껏 해봐야 이 세상 속에서 갈 데 없는 나그네였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껏 해봐야 배우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과 눈물이 마를 새 없었던 그런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봐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일생 동안 겪지 못했던 자유함을 맛보고, 그런데도 어느 날 그들에게 그런 고발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내 믿음이 적습니다. 주님 십자가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찬송했습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두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유를 그는 한 작은 무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본받아 때로 답이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일들을 누가 우리에게 꼬지르고 그리고 고발하면 대답할 말도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간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는 그 마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음의 일꾼들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문제 해결하려는 생각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 그리고 그 사회의 문제를 교회가 떠맡으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주 1세기의 지증의 신흥 항구도시, 퇴폐와 방임의 극치를 달리던 세속도시, 그 한가운데 교회를 세운 복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DNA를 심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마음을 심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처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음껏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 고린도 그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버리신 이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몇 년간 섬겼던 이상조 목사, 우리는 그 이상조 목사를 참 사랑합니다. 유학생 교회를 5년간 눈물로 담임하고 그러느라 학위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와서 4년간 섬겼습니다. 새벽마다 1년은 울면서 목회할 때 받은 상처들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가서 처음 돌아간 이후에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만났는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 내외는 귀국해서 갈 데가 없어서 처갓집인 의정부로 갔다가 거기 사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그 근처에서 방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상조 목사는 형이 이 그 신장 질환이 아주 장기화돼서 투석을 하는데 이게 투석도 이제 말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형에게 자기 콩팥을 기증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들어간 겁니다. 형에게 콩팥을 기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그 가정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또 기다리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 사모는 유치원에서 일할 자리를 알아보고 또 기다리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의 사랑을 받아서 빚을 갚아야 된다며 대전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임시적으로 섬겼습니다. 박사를 했으니까 강의를 해야 되지만 이제 시간 강의하면서 포인트를 따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무 데서 오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또 대전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의정부에서 주중에 대전으로 강의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주말이 또 대전으로 가서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오고 너무나 힘이 들고 왔다 갔다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젖어오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의정부에 가까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는 한국 사회가 정말 비관적이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에 제가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제가 그만 방언을 받아버렸습니다. 제가 폭소를 터뜨렸어요. 정말 너무나 아재 개그보다도 재밌어서 눈물을 막 찔끔찔끔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도 한참 됐고 목회를 하면서도 받지 않았던 방언을 그 정말 답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어떤 비관적인 마음의 절망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언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필로그 이상조 목사의 후일담 아시겠지만 콩팥은 떼지 않았습니다. 예, 형과 검사에서 안 맞는다는 진단이 났습니다. 입양은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지아가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그 집에 가서 지아가 먹다가 뱉은 것을 아빠가 입에 쏙 집어넣는 걸 보고 제가 마음에 안심을 했습니다. 장신대 교수로 임용도 됐어요. 예, 극적으로 예상을 깨고 되었습니다. 경쟁도 높았고 이미 내정되었다고 얘기되는 빽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회 경력이 규정에 있기 때문에 소망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습니다. 지금은 신수가 저보다 훤하고 그래서 밥값도 썩썩 잘 냅니다. 그는 여전히 변함없고 그는 여전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이제 교수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예수 스타일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한 미국 이등병의 실제 이야기 그 이야기를 Passion of the Christ의 멜 깁슨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향방을 이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가로짓는 가장 처절했던 전투 오키나와 전투의 핵소 고지에서 일어난 그 전투에 참여한 한 미국인 병사 데스몬드 도스라는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데스몬드 도스는 제7의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저는 교리적으로 그 제7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른지 사실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 약간 선입견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집총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집총을 거부하면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가 되어서 군사재판을 하거나 그래서 영창을 살고 또 군대는 안 가고 더군다나 전쟁 시에는 전쟁에는 안 나가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이 친구는 특별했습니다. 집총은 거부했지만 전쟁에는 자원을 한 겁니다. 자기는 위생병으로 참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대를 했지만 군은 그러한 데스몬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집에 있을 수는 없다고 그러나 총은 잡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생명을 죽이지 않고 대신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입대를 하는데 그는 지휘관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소총 훈련을 거부하는 이등병을 예쁘게 볼 리가 없습니다. 군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병사들의 사기를 저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에게 모빙을 당하고 결국 군사재판에 다시 회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요하게 청원하고 설득해서 총을 휴대하지 않은 위생병으로 결국은 전투에 그것도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상대편의 집요한 공격에 아군이 이제 견디다가 그 고지에서 다 절벽 아래로 철수한 가운데 망설이다가 위생병 부르는 소리를 포연 속에서 듣고 그는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 고지에 홀로 남아서 주님 한 명만 더 살리게 해주세요 외치면서 수색하는 적의 총탄이 흐르는 적진을 헤치면서 75명의 부상자를 나르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를 무시했던 중대원들, 그들 중에서 75명이 부상당한 채로 누구는 다리가 잘리고 누구는 가슴에서 피가 흐르고 그 가운데에서 구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중대는 그때부터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작전을 시작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부상당한 채로 무사 생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영웅시하지는 않아요. 그는 천사가 무슨 하강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가 집총을 거부하기로 진짜 작정한 이유가 전투 중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1차 대전의 참전용사로서 그 후유증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일삼았어요. 그의 형과 동생인 자신을 늘 두들겨 팼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해가 뜨면 해가 뜬다고 패고 해가 지면 해가 진다고 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 때리고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총을 들은 거예요. 이제 청년이 되어서 다시 어머니를 때리고 총 든 아버지에게서 총을 뺏어서 아버지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때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데스몬드는 다시는 총을 잡지 않겠다고 주님께 작정하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우들의 오해와 비아냥 그리고 눈먼 전쟁의 참혹함과 또 치명적인 그 전장을 뚫고 말없이 자신의 믿음을 따르는 겁니다. 총탄은 눈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군, 적군 상관없이 사정없이 총탄은 몸을 뚫어대고 그 사이로 잘려나간 팔다리가 허공을 나르는 그 부조리하고 무정한 전쟁의 참극 속에서 이 영화는 총도 들지 않은 한 앳된 위생병인 이등병이 그 사이를 넘나들면서 한 명 한 명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부상병들을 나르는 이 구원의 존귀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외침 주님 한 명만 더 이 외침이
그 참혹한 전쟁터의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죄와 죽음의 골짜기에서 버려져 있어도 나는 N분의 1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그리고 찾아 구해준 마지막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에 감격이 됩니다. 주님은 나 같은 것 하나를 위해서 왕의 자유를 포기하셨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셨고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짝사랑하셨고, 그리고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저에 대해서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다시 세상과 죄를 섬기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일들이 작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 모순에 부딪힌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세상보다 못하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위대하게, 한 걸음이지만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승점까지 꼭 갈 겁니다. 끝까지 꼭 갈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일을 달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값없는 한 생명을 주님께서 값있다 여기셨고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한 생명 더, 한 생명 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구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주님, 우리가 단지 나그네 인생인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를 통해서 복음의 척후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위생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임받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호흡까지라도,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에게 하나님 그 마지막 생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살게 했고 가서 너도 같이 와 같이 하려무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교회 삼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승점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의 자리까지 아버지 고발당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의 고린도서로 아버지 그 복음의 이야기들로 하나님 채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또 그 자녀들을 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상한 마음을 만지시며 아버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주를 찾고 목마른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찾아가서 그들의 주가 되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